잠깐만요. 이거 살짝 풀스리 나 만들었나 이거? 있다. 자,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. 자, 오늘 보여드릴 총은 부수스입니다. 갑자기 왜 뜬금없이 부수스를 가져왔냐. 최근에 좀 최근이라고 하긴 좀 너무 오래됐고 부수스가 40% 그 저어 반동이 감소됐다고 해가지고 오늘 써볼까 합니다. 자, 오늘 사용할 부수스 모딩이고요. 일단은 부수스 부품 검색하면은 대충 한 대략 지금 14만원 정도 나오거든요. 네, 14만원에서 지금 부수스가 한 12만원 정도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 27만원 정도? 26만원 정도? 한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보여드릴 부수스고요. 자, 일단은 부수스 쓰기 전에 오늘 아스발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원래는 부수스랑 아스발이랑 개머리판 차이만 있었지 뭐 사실 다른 거는 뭐 차이점이 없었거든요.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비교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그냥 쏠게요. 반동 잡으면서. 일단은 이 정도고 보면은 저우 반동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일어서 쏜 거였고요. 그 다음에 앉아서 써볼게요. 서로. 아스발 반동이 좀 많이 커졌어. 이게 별거 차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좌우 반동이 생각보다 심해요 서로. 그래서 오늘 부수스를 한번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인게임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진짜 2년 전?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좋았던 아스발의 그 느낌을 부수스가 또 다시 가져오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옆에 사람 있는데? 어우 씨. 죽을 뻔. 젠포라 산 건가? 치료 좀 하자. 시코리타인지 봐야 돼. 안 먹었는데 아직? 오른쪽에 있다. 그래, 시코리타가 없을 리가 없지. 자식이 야, 위장을 할 거면은 똑바로 하든가. 파란색 무장이 파란색 복장 입고 치크리 타고 있으면 다 보이지. 2층 좀 갔다 와야겠다.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봅시다. 그치, 없을 리가 없지. 또 있지. 예스.
야, 문 다 열려있는 것부터가 딱 느낌이 있었어. 잠깐만요, 이거 살짝. 어? 풀스리, 나 만들었나, 이거? 있다. 아이씨, 뭐야, 근데 개많아, 이거 뭐야. 아니, 야, 갑바가 다 달았는데? 아니, 미치겠네? 아니, 얘들 개많아. 아, 갑바가 없다, 이제. 아, 더 있는 거 아니야? 좀 불안하네. 이거 빨리 재정비하자. 이거 사탄 해야 돼, 이거. 사탄 안 하면 큰일 났다.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? 아니, 왠지 이것도 부스스 보험 때려야 될 건, 때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? 블레치에 달긴 달아. 레벨 21짜리면은 제초 아니? 이 정도면 인정 아닙니까? 21은 다 컸다고? 그래? 아니 평소에는 막 20짜리들 다 예초한다고 또 맨날 뭐라고 하면서, 어? 아니 미션 걸려있으니까 너? 제초 아니라고 하는 거 막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. 빡! 아니 이런 무장이었어? 야 이러면 나 부수서 범 때릴게요. 잘 먹고 갑니다. 예. 좀 많이 우마이한데? 지렸다. 왔다. 아, 얘 개 많은데 애들? 씨, 너무 많아 애들. 보지마 얘들아. 일단은 이거 버리고 이거 챙긴 다음에 어디 한 곳에다 버려놓읍시다. 보험은 다 했고 뭐 이걸로 일단 쓰면 되겠네요. 어? 자 인정? 예초기 성공했어요. 예, 이 정도면은 인정해주셔야 되지 않나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쉽지만 저는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투수쿤들이 죽이는 걸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초기를 해버렸답니다. 예, 아쉽게도 예초기는 되어버린 부분이고요. 여기까지 먹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맛있게 먹자. 아이고 필터가 나왔네. 와 정말 맛있게 잘 나왔다. 하하하. 가져갈 거 진짜 없는데? 대충 파밍하고 나갑시다. 이제 나머지 아이템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. 네, 탈출하고 다음 방 가도록 할게요. 네. 아주 좋았어요. 탈출.
뭐야 이거 어디야? 뭐야? 이제 어우 씨 뭐야 무장 좋은 것 보네 우마이 우마이 여러분들 게임 하실 때 총알을 이렇게 낭비를 하시면은 죽어버리는 부분이에요. 아 헤드셋 제가 홈탑 4로 안 씁니다. 아 이거 어떻게 하지? 젠포 보험 때릴까? 이거 굳이 지금 들고 다닐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뭐 하나 더 오는데? 오, 죽을 뻔. 케이스요? 아, 이거 케이스입니다. 오, 죽을 뻔했다, 야. 간식은 다 먹으면 될 것 같은데? 아, 이거 파밍 다 안 했구나? 아까 애자가 잡은 애가. 들어왔는데? 빠빠니와. 뭐야 너? 혹시 네가 가져왔어? 뭐야 M? 이거 맞은 건가? 야 153 맞았는데 데미지가 이렇게 달았다고? 레전드네. 아까 KS 느낌이었는데? 아 떡배구나. 야 떡배가 씨 데미지가 이 정도야? 심지어 한 발밖에 안 썼어. 어 아닌데? 아니 153 맞아. 153 맞고 이렇게 된 거지. 어 플래시트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. 뭐 나갑시다. 뭐 이 정도 파밍이면 됐네요. 탈출. 그렇습니다. 야 무난한데 이번 판은? 이 근처였는데 아까? 종소리가? 어디지? 나 RPK 오! 오 뭐야 오 존나 깜짝 놀랐어. 오 뭐야
뭐임? 아니, 아까 왼쪽에 소리 났잖아. 언제 또 여기까지 왔어? 어, 나 놀래라. 어, 나 진짜 놀람. 나 순간은 딱 쏠 때 총 없어져가지고 나 죽은 줄 알았어. 근데 아니네? 왜 살아있지? 나 그 짧은 순간 안에 죽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? 살았네? 얘라 이거나 먹어라. 이제 잘 먹겠습니다. 어우 뭐야 이 애쉬는. 아니 진짜 이제 진짜 부스스가 진짜 좋아지긴 했다. 옛날 같았으면은 원래 저 정도 거리였으면은 안 맞거든요. 저어반도 심해가지고. 우리가 알던 그 부스스가 아니야. 약간 우리 그 부스스 초창기 때 있죠. 반동 없을 때. 한 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느낌으로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. 어, 확실히 좋아졌어. 이번 시즌 부스스는 전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. 왔네. 어, 네가 그러면 안 되는데. 친구야? 좋았다. 오 기름 오마이. 아니 이 정도? 하면 되긴 됐네요. 네. 달달한 판이었습니다. 웬판은 네. 사실 뭐 팜이 뭐 잘 됐다라기보다는 부스스의 약간 강력함을 딱 보여준 그런 느낌인데? 저 정도 중거리에서도 반동 없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상대 만났을 때 TTK가 워낙 좋아가지고 질 것도 이겨버리는 아주 무시막지한 그런 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연사 빠르지 아머 데미지 높지 데미지 높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스발이랑 부스 차이점이 뭐냐고요? 아스발이랑 부스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스발 같은 경우에는 돌격수총 그쪽 과고요. 부스는 DMR 쪽 과예요. 그러니까 부스는 DMR 스킬을 먹고 가고 아스발은 AR 스킬을 먹고 가죠.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아스발이랑 부스랑 다를 거 없었거든요. 근데 요번에 부스만 저우 반동이 40%인가? 그게 감소돼가지고 지금 아스발보다 부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. 지금 939탄 쓰실 거면은 아스발 말고 부스 쓰시는 게 최고예요. 결론 부스가 더 좋다. 939 계열탄 쓰고 싶으시면은 뭐 부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한 번씩은 써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.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 유바!